이번 편에서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육군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3명의 포스타 육군 대장들과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등에 업고 일명 자용덕 우창룡으로 불리며 이들 육군 3대장 못지않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들 간의 권력 암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통치 기술과 더불어 대한민국 육군 창설 과정에 얽힌 비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은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패권을 둘로 나눠 차지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임시적으로 통치되었던 군정기에 들어섰고, 외놈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미군정은 38선 이남 지역의 치안 유지를 비롯한 국가 안정을 위해서 1945년 12월 자신들과 대화가 통하는 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광복군, 일본군, 안주군 등에서 장교 생활을 경험했던 군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에 이곳에서 배출된 110명의 장교들 중에는 무려 68명이 장성으로 진급하는 등 대한민국 국군 창설과 6.25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국가의 핵심 인력으로 거듭났으나 이러한 과정들은 오늘날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연 이들은 친일매국노인가, 구국의 영웅인가에 대한 논란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군정은 외놈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미국의 군대 중 소수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38선 이남 지역을 통치 관할했어야 했기에 다수의 내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인 9월부터 군정체제로 돌입했기에 당시 아직 입국조차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들을 비롯한 독립투사들만으로는 이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을 뿐더러 당장 손쉽게 통치 관할하기 위해 온갖 아첨을 떨고 과잉 충성을 하며 목숨을 이어가려는 친일매국노들을 사회 전반에 걸쳐 대거 기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육군의 핵심 인력으로 거듭났던 군사용어학교의 교육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미군정은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했고, 장교 경험이 있는 이들을 추천 모집할 인물로 이응준과 원용덕을 선택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육군 참모총장, 육군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이응준은 191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제26기생으로 졸업하고 일본군 육군소위로 임관한 후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군 장교로서 일제로부터 훈장을 수차례 수여받으며 우리나라 청년들을 외놈들의 총알바지로 내몰았던 친일매국노였고, 원용덕 또한 1931년 세브란스의 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후 일제가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대인 만주군에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중교계급까지 진급한 친일매국노로, 이들은 당연히 본인들과 가까워 자신들의 세력 형성 및 유지에 유리했던 일본군, 만주군 출신 친일매국노들을 중점적으로 미군정에 추천했습니다. 오랜 세월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온 광복군 출신 인사들은 장차 국군이 마땅히 광복군의 법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으며 본인들의 적으로 싸워왔던 일본군, 만주군 출신 친일매국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미군정의 군사용어학교 입교를 거부했고, 결국 미군정의 군사용어학교에서 배출한 총 110명의 장교들은 일본군 출신 87명, 만주군 출신 21명, 중국군 출신 2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교육 이수 후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핵심 간부로 배치되었으며, 이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일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9월 5일 대한민국 육군으로 계층되면서 우리나라 육군마저도 광복군 출신 인사들이 아닌 친일매국노들이 핵심 요직들을 꿰차고 서로가 서로를 곳곳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일들이 빈번해졌고,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승만 정권 제1공화국 동안 단 3명뿐이었던 대한민국 육군대장 백선엽과 이영근 그리고 정일권이었습니다. 친일매국노이자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했던 일본 육사 26기 이응준의 사위이기도 한 이영근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 육사와 일본 육군야 전포병학교를 졸업하고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마스야마 다케오라는 이름의 일본군 장교로 살았으며, 광복 이후 장인 이응준의 추천과 본인의 일본군 경력으로 미군정의 군사용어학교를 거쳐 1946년 대한민국 군번 1번으로 대한민국 육군 사상 최초로 대위에 임관하며 남조선 국방경비대 제2연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군인의 삶 또한 화려하게 시작했고, 이승만 정권 제1공화국에서 단 3명뿐인 대한민국 육군대장 중 1인으로 대한민국 초대 합참의장과 제9대 육군참모총장 등을 두루 거치며 1959년 예편할 때까지 화려하게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만주 북간도에서 윤동주, 문익환과 함께 광명중학교 동창인 정일권은 친구들과는 정반대로 만주국 초급장교 양성기관이었던 봉천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성적 우수자로 일본 육군사관학교까지 진학했고 대한민국 군번 1번 이영근보다 한 기수 빠른 55기로 일본 육사를 졸업하여 나카지마 이치켄이라는 이름으로 만주국 상위까지 진급하며 간도헌병대 대장 등을 역임했고 1944년에는 당시 동일기수 합격자 중 유일한 조선인 출신으로 만주국 고급장교 양성기관인 고등군사학교까지 입교했으나 1945년 졸업을 앞두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군 고급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귀국했으나 KGB에 잡히는 등 소련 군정에 의해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월남하여 만주군의 봉천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두루 거친 빵빵한 이력으로 백선엽, 이영근 등과 함께 미군정 군사영어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946년 군번 5번으로 대위에 임관하여 남조선 국방경비대 제4연대 연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 제1공화국에서 단 3명뿐인 대한민국 육군대장, 사성장군 중 1인으로 제5대 8대 육군참모총장과 초대 육해공군 총사령관을 비롯하여 제2대 합창의장 등 대한민국 육군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백선엽은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동생 백인엽과 함께 평양에서 여의치 않은 유년기를 보냈으나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 정일권보다 4기수 뒤인 9기로 봉천군관학교에 입교하여 1943년부터 우리나라가 광복할 때까지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처단했던 일제 육군대장과 동맹인 시라카와 요시누리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살육했던 간도특설대에서 만주군 중위까지 진급했고 광복 이후에는 월남하여 미군정의 군사영어학교를 거쳐 군번 54번으로 남조선 국방경비대 제5연대 연대장 등을 역임했으며 군관학교 기수나 과거 이력 등으로 볼때 이영근, 정일권 등 군사영어학교 동기들에 비해서는 다소 뒤처지게 군생활을 시작했으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6.25 한국전쟁에서 육군 제1사단을 이끌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다부동 전투를 비롯하여 평양 입성과 빨치산 토벌작전, 동부전선에서의 맹활약 등으로 1953년 당시 나이 33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별 4개를 어깨에 달며 대한민국 첫 번째 육군대장이 되었고, 제7대 10대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대합총장, 초대 제1야전군사령관, 제4대 합창의장 등 대한민국 육군 핵심 요직들을 4.19 혁명 직후 예편할 때까지 두루두루 역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봉천군관학교나 일본 육군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만주군이나 일본군이 되어 친일매국노로서 맹활약했던 백선엽, 정일권, 이영근은 광복 이후 미군정의 군사영어학교와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거치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한민국 육군 핵심 간부로 거듭났고 친일매국노로서 다져왔던 실전 경험들을 통해 6.25 한국전쟁에서 맹활약하며 일약구국의 영웅이 되어 이승만 정권에서 단 3명뿐인 대한민국 육군대장에 등극한 것입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강인 미군의 선진 시스템을 몸소 경험하고 전쟁 영웅으로 거듭난 이들이 속한 대한민국 육군은 어느덧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급부상했고 전쟁 중 발췌개헌과 제2대 대선 등을 통해 정권을 이어갔던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육군대장들의 존재는 국가적으로는 필요했으나 정권 연장 차원에서는 위협적이었기에 반공을 기치로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군 내부에서 이들 3대장 못지않게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과 초대 헌병 총사령관 원용덕을 적극 기용하는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통치 기술이자 용인술로 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며 이들의 힘을 제어해 나갔습니다. 원용덕은 앞서 언급한 미군정 군사영어학교의 보좌관 겸 부교장과 남조선 국방경비대 초대 육군사령관 등을 역임하면서 본인이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만주군 출신 인맥들을 대거 이끌어주며 이들이 친일매국노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변모하여 군의 핵심 요직들을 차지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1949년에는 육군본부 행정참모부장으로 백범 암살 사건의 군법회의 재판장을 역임하며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암살범 안두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죽을 목숨을 구해주었고 1952년에는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하는 등 발췌개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인 부산정치파동을 총지휘하며 이후 이어진 제2대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정권을 연장하는 것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으며 1953년에는 초대 헌병총사령관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앞두고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소 무모하게 감행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주도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고비마다 군의 핵심 요직에 앉아 이승만 정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고, 각 군의 헌병대를 총괄하여 군 전체를 수사해서 체포까지 할수 있는 헌병총사령관으로 점차 막강해지는 군 내부 세력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김창룡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이들과는 다르게 장교 출신이 아닌 일반 장병 출신으로 역시나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0년 중국 신징에 있던 일본 관동군 헌병교습소에 입소하여 주로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조직들을 적발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여 고문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헌병 5장까지 특진했고, 광복 이후에는 고향 함경남도로 돌아왔으나 이내 들어선 소련군정의 전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등몇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출 후 월남하여 만주군 장교 출신들의 추천으로 남조선 국방경비대 정보화사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47년 오늘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소위로 임관한 후 국방경비대 내부의 좌익 세력을 숙청하는 이른바 숙군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헌병으로서 공산주의 계열 항일 조직들을 적발하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던 김창룡은 광복 후에는 국방경비대 장교로 변신하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숙군사업에 뛰어들어 1948년 육군 방첩부대 전신인 정보국 3과의 대위로서 여수 순천 사건을 거치며 소령으로 특진했고, 1949년에는 육군 정보국 방첩대장으로 백범 암살 사건을 담당하며 암살범 안두희에게 안의사라고 칭하며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으며, 6.25 전쟁 발발 후 10월 서울 수복대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역자들을 색출탐문 조사하는 일을 지휘하며 수많았던 양민학살 사건들과 관련되었고, 이후 육군 특무대장에 오르며 정치와 관련 깊은 대형 공안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군에서뿐만 아니라 군 외부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창룡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과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들을 함께 엮는 교활한 방법으로 각종 공안 사건들을 기획하거나 조작하며 더욱 신임을 쌓아갔고, 백선엽이 대한민국 최초로 별 4개를 달며 육군대장으로 등극한 해인 1953년, 김창룡도 별을 달며 육군준장으로 진급하면서 본격적으로 군 내부 권력 암투에 뛰어들어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불리며 막강해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육군 3대장을 비롯하여 원용덕 등과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육군 3대 파벌 중 하나이자 3대장 중한 명인 정일권을 수장으로 만주군 출신의 고향이 함경도인 인맥들이 뭉친 일명 함경도파와 육군 특무대장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창룡 간의 대립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에게는 정일권을, 정일권에게는 김창룡을 뒷조사하는 것을 묵인하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종용했고, 이렇게 서로 간의 견제와 갈등이 증폭되어 마침내 1956년 1월 30일 김창룡은 과거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허태영 등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김창룡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파벌 다툼은 크게 잦아들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 특유의 현실주의적 용인술로 친일 매국노라고 가릴 것 없이 적극 기용하여 6.25 전쟁이라는 큰 비극도 견뎌냈고, 이 과정 속에서 육군대장으로 성장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금 친일 매국노들을 서슴없이 기용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이들 간의 팽팽한 견제 구도를 형성하게끔 했고, 결국 이들 각자의 권력욕과 명예욕, 출세욕구 등을 적절히 활용해가며 10년이 넘도록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인술이나 통치술에 기인한 권력 암투 등은 결국 권력자들 간의 정치공학적인 줄다리기에 지나지 않았고, 이 과정 중에 발생했던 과거 친일 매국 이력 세탁과 함께 동반되는 과잉 충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수많은 만행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되었고, 어쩌면 이러한 부작용은 대한민국 곳곳에 깊이 박힌 채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된 이승만 정권 이후 대한민국 정권을 차지한 자가 바로 육군 3대장 이후 대한민국 네 번째 육군대장에 등극한 박정희였고, 이후 육군 3대장은 다시금 박정희 정권에서 외국 대사를 비롯해 장관,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역임하며 권세를 누렸으며, 이후 기업이나 재단까지 운영했던 이 모든 역사가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